안녕하세요.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인부피 라디오 C입니다. 오늘은 아일랜드 역사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일랜드 좋아하세요? 사탄입니다. 바로 아일랜드의 역사하면 떠오르는 것이 그 유명한 아일랜드 대기근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아일랜드 대기근 바로 직전에 아일랜드인의 인구가 거의 800만에 가까웠는데 대기근을 겪고 나서 거의 인구의 4분의 1이 소멸이 되었죠. 200만 가까이가 죽거나 미국으로 이주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현재까지도 이 1800년대 때의 대기근을 극복하지 못하고 650만 명 정도로 아일랜드 섬에 아일랜드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아일랜드 대기근을 이야기하자면 사실 아일랜드에는 섬이니까요. 기근이 많았습니다. 세 차례나 있었는데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1845년에서 1852년 사이에 아일랜드 대기근을 말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당시 아일랜드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냐면 영국에게 많은 것들을 내주고 있었던 거죠. 영국에 수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자는 수탈을 당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보관도 어렵고 굉장히 빨리 썩었기 때문에 재산으로 취급을 안 했던 거죠. 그래서 뭐 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뺏겼는데 우유라든지 이런 거. 그런데 이 아일랜드인들이 먹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감자였습니다. 감자를 텃밭에 키워서 몰래 키워가지고 먹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일랜드인의 주식은 감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기근 당시에 미국에서 시작된 이 감자 역병으로 인해서 감자들이 썩어 나갔던 거죠. 이 감자가 거의 뿌리가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가 썩으면 다 썩는 거죠. 그래서 이 1845년에서 52년 사이에 이 감자 역병으로 인해서 감자가 다 죽고 그러면 식량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아일랜드인들이 사망을 하거나 이대로는 못 살겠다 하면서 미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다룬 넷플릭스에 보면 더 원더에 보면 종교 영화가 있는데요. 그 종교 영화의 배경이 바로 이 아일랜드 때 대기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주인공이 영국으로 가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넷플릭스 더 원더에서 아일랜드의 기근, 사람 못 먹고 사람을 살해하고 이런 배경을 그 넷플릭스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 대기근 때의 일이었던 것이죠. 이 아일랜드인들이 이런 경우를 당했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 후기 말기 때 일본인들이 우리의 곡물을 사가지고 조선의 곡물을 다 사들여서 수출을 가져갔던 것이죠. 그게 바로 방공령이 내려진 배경이 되는데요. 일본 상인들이 조선의 밭들마다 돌아다니면서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쌀들을 모두 일본에 가져가게 됩니다. 바로 1889년에서 90년 사이에 일본이 흉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흉작에 벗어나고자 조선의 곡물들을 자기의 나라로 사가지고 가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우리나라에는 함경도 지방은 정말 큰 타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쌀이 잘 날 수 없는 그런 지역인데 이 일본 상인들이 모든 쌀 곡물들을 다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먹을 수 있는 조선인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량들이 부족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함경도인들이 바로 이 아일랜드인처럼 간도나 만주로 이렇게 못 살겠다 하면서 이주를 했던 그런 아픈 역사가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아일랜드인들도 나중에 못 살겠다 이대로는 죽겠다 하면서 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책을 보면 마거릿 미첼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 책에 보면 그 주인공 오하라 스칼렛의 아버지가 바로 아일랜드인이죠. 미국의 남부로 이때 이주를 해온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배경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아일랜드 대기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고 빠짐으로 인해서 아일랜드어가 점차적으로 사용을 안 하게 되죠.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를 기준으로요. 그리고 이 아일랜드인이 그럼 영국이나 미국으로 이주를 했을 때 과연 잘 살았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미국으로 이주를 했는데 거기서 바로 인종차별을 당하는 거죠. No Irish, No Black, No Dogs 이렇게 아일랜드인 금지, 흑인 금지, 개 금지 이런 편말이 실제 역사에 있었을 정도로 차별을 받게 됩니다. 같은 백인인데도 차별을 당했던 거죠.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미국에 살고 있던 그런 미국인들은 유럽에서 종교적 차별을 받고 떠난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구교와 개신교, 신교의 종교적 자유를 찾아서 프로테스탄티스 그 종교적 자유를 찾아서 떠난 그런 이민자들이 세운 아메리카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차별을 받았던 거죠. 자기네들은 구교의 차별을 종교적 차별을 못 견디고 이주를 해갔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온 이 빨간 머리의 아일랜드인들을 아이리시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차별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아일랜드 역사 대기근과 차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다른 역사적 상황도 많지만 이 이야기를 했던 것은 우리나라와도 매치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런 일들을 겪고 많은 국외로 살아남기 위해서 국외로 만주라든지 간주라든지 하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주를 했던 그런 아픈 역사를 이 아일랜드인의 역사를 통해서 또 느낄 수가 동질감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아일랜드 시리즈 아일랜드 좋아하세요? 4탄이었고요. 다음에 또 5탄, 6탄도 있으면 또 할 얘기가 생각이 나면 해드릴게요.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넷플릭스 더 원더라는 그 영화도 종교적인 것인데 굉장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영화입니다. 한번 추천해 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만날 수 있기를.